왜 이렇게 졸리지, 진짜. 너무 졸리다. 에모지도 사놨다 왔다. 아쿠아만니 사이키입니다. 이 그래 헌모노 메가네. 저녁은 오늘은 아점들을 같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케이크 같은 거 디저트 먹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디저트로 볼 수도 있고 저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첫끼를 먹은 게 되게 늦은 시간에 먹어가지고 뭐야 그냥 헤라 애교가 뭐야 그 말투 뭔데 근데 요새 뭔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한번 잠들면 그건 아닌데 나 내일 바꾼 거. 진짜 요새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서 그냥. 잠깐 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와 너무 덥다 우와 녹을 것 같아 이러다가 회사 들어가서 스케줄 하고 연습하고 나오면은 심할 땐 최근에 제일 심할 땐 2시에 들어왔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하루 종일 회사 안에 있다가 근데 그 한순간만 나가도 너무 덥더라고. 그러면은. 근데 하긴 다들, 그쵸. 회사나 학교까지 가는 길이 멀면은 더울 수 있는데. 차 안에서 햇빛만 맞아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타트 체리? 타트 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 한잔 불면 중에 좋대. 그때 타트 체리 뭔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안경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코 위에 뭔가 안경이 있는 게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감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모르겠다. 아, 나왜 이렇게 혈력인가? 아, 사키나즈 온테 찍을 것 같다. 댓글 냈다가라 思い 다시 띄웠다. 何の歌やったかすら覚えてない聞いたことあるなみたいなそれで絶対眠いよめちゃくちゃ眠いよ요새 뭔가 그러니까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은 몇 시쯤이더라? 그래도 1시쯤에는 눕는 거 같거든요 근데 막상 잠들려면은 난 5시, 6시쯤 돼야 잠에 들더라고.
얘기했나? 내가 한 번은 넷플릭스를 보다가 다음날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보고 오늘 보고 싶은 거다 봐야겠다 하고 봤죠. 근데 시간을 보니까 6시인 거예요. 밖에 창문 보니까 햇빛이 뜬 거예요. 햇빛? 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자야겠다. 쉬는 전날에 되게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은 스케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6시가 안 되면은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넘게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어제도 자려고, 어제는 너무 갑자기 잠이 온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다가, 엄마 아빠랑 통화하다가 나 지금 자야 될것 같다고, 너무너무 졸리다고. 그러고 10시에 잠들었어. 10시에 잠들고 12시에 일어났지.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씻고 잠깐 자려고 누운 거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씻고 자고. 근데 그것도 한 5시쯤이었나? 그러고 머리가 안 돌아가. 졸리긴 졸린가 봐. 그리고 2시쯤 일어났나 오늘? 또 자려면 잘수 있었는데 안 잤죠. 그리고 지금 너무 졸려. 너무 졸린가? 번역해가요, 혀야. 아. 근데 내일도 일찍이어서 자야 돼. 씻어야 돼. 매일 잠못안 봤대. 다들 뭔가 요새 공급했어요? 뭔가 새로운 TMI는 아니지만 요새 뭔 그런 거 없었나?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 뭔가 특이한 거 없어요? 걔는 한겹이었다 했다. 지금 뭐또 유머나 일어나 기도. 아시다 단조비 때 기노 단조비였다 때. 난 2021년 모르노니. 근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좀 있으면 8월이야. 무슨 8월이야, 그쵸? 말도 안 돼. 이러다가 나도 오늘 생일 축하 고마워요 하고 있겠지. 심각하냐? 심각하게 진짜 하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아 미안해요. 내가 졸려서 뭔가 별 말을 못 하겠네. 재미없. 재미없지. 나도 뭔가 재밌는 일 있으면은 얘기해주고 싶은데 딱히 뭔가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새 맨날 똑같이 보내가지고. 나 과자 하나 추천해줄게요. 아니, 좀다 떨어졌네. 이거 이름이 없네.
이건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모모랑 같이 있다가 이게 식당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뭐 먹을 거야? 너 거야? 하고 뭐 어때? 그때부터 계속 저 먹고 싶다 했는데 어제 이게 있길래 샀죠. 너무 맛있어. 단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추천. 단거안 좋아해도 가끔 먹고 싶은 사람? 추천. 왜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먹고 싶을 때도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 먹으면은 하나를 멈출 수 없을걸요? 한국어 단어시요. 다비몬 오이시. 하나도 마이가미 아니 사이킨 나 마이가미 호시 이나도가 못 먹지다. 스루카도가 오카랑 개조. 하나 나랑 결혼해줘요.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작년이랑 올해랑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결혼해달란 말인 것 같아.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결혼이야. 나도 이제 그거 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막나 결혼해달라는 사람들 다 여자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자분들이 아니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그러고 뭔가 여자인 원수들이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진지해 보일까 말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도 봤어요. 뭐 그만큼 다들 좋아한다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하트를 만들고 싶다. 새로운 나 진짜 졸리긴 졸린가 봐. 왜 이렇게 졸리지? 잡는데 많이 자서 그런가? 그럼 어떡하지?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울까? 또 원수가 사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코 이모티콘을 엄청 보내주셨네. 내 시간을 자도 안 졸리다고? 나도 그럴 때 있었어. 한때 잠을 너무 많이 못 자니까 내 시간만 자도 너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만 자도 너무 많이 잔것 같고 그럴 때가 있었지.
지금 생각하면 4시간? 무슨 4시간이야. 맞아, 나도 8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 근데 요즘은 8시간? 아니, 10시간, 12시간 자야 다 오늘 많이 잤다, 잘 잤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 20원하고 가이샤 대단하니야. でもやっぱりみんなマスクつけてるからさ、20の子に会っても1の子に会っても誰が誰か一瞬分からんから「こんにちは」って言われたら「こんにちは」って言ってる自分がおる。 誰か分からんもん。あと、これもなんか最近ボーカルの練習室のところらへんおって、誰やろうと思って、「안녕하세요」って言われて、誰やろうと思って、めちゃめちゃスキズの子っぽくて「안녕ー」って言ってエレベーターになったら、マネージャー、自分らのマネージャーに「誰に挨拶したんですか？」って言われて「えスキズの子？」って、「안녕하세요」って言われたから「안녕」って挨拶しましたって言ったら「スキズじゃないですよ」って言われて、誰か全然知らん人にタメ語で「アンニョン」とか言ってて、誰か結局わからへん。 だからまっすぐエレベーター乗ったけど逃げました。誰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タメ語で挨拶してごめんなさい、すみません。夏休みの宿題か、懐かしいな、宿題な。友達と一緒に会ったりしてたな、そういえば。大人がバラのんごえ、진심이야、バラるってが제일즐거워。나진심이라고했어아까？진짜？リサモでお出かけとかするよ。お出かけっていうか一緒にご飯食べることが多いかも。ただ、ピコなめんちゃピコねぼうよ。さっきの話が今日で一番笑った。 学生時代の思い出？学生時代の思い出か。先生と仲良かったとかかな。
결혼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예쁜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스위트 토드가 뭐야? 나 스위트 투스인데 나본 거? 그게 그건가? 그건가 봐. 나 그거 재밌더라고요. 미연이한테도 미연이가 뭐 추천해줄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추천해줬는데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다고 아껴서 본다고 얘기했었어요. 친구들한테는 추천해준 것 같은데 몇몇 친구들한테는. 마할 기타. 先輩と仲良くなる方法は、自分、そう、サナの、が、3歳くらいの時、めっちゃ子供の時から仲良かった双子の1個上の子たちがいてて、で、その子らと、昔から、ちょっと遊んでたか、幼稚園のことくらいから、で、小中一緒やって、小中一緒やったから、その子らと仲いい子とはたまに話したりしてたけど、なんか、その子らが、年下の子の友達の方が多かったから、基本自分と同い年の子とか。だから、先輩で仲いい人あんまおらんかったかも。なんか1個上って言うだけでもめっちゃ先輩感あったから、そんなに仲良くなかったかな。レモンナ買ってくれた、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어제 엄마랑 싸웠다는 원수도 있네. 그냥 엄마는 어쨌든 가족이고 금방 풀려요. 둘 중에 한 명이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그만이지. 근데 뭔가 그런 건 있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게 어렵긴 하지. 学生時代の夏休みに友達とよくしたことって何？近くの公園行って、駄菓子屋とかコンビニでお菓子買って、木登りしてたりとか、ジャングルジム鬼ごっこしたりとか、ブランコ押し合いしたりとか、友達のおばあちゃんの4姉妹やったら、4姉妹で公園はそんな行ったことないかも。4姉妹やったら誰かの家ん中、特に4姉妹のうちの1人の子のおばあちゃんの家で遊んでたりとかかな。あなたが好きな K ドラマは何ですか？最近は分かっていても、알고있지만、分かっているけど、最近やってるやつが一番好きで見てます。めちゃくちゃ見てます。알고있지만보고있는데、ちょっとね、너무재밌더라고요。그래서、4?
4까지 봤나 5까지 봤나 모르겠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본게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뭔가 바로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보고 1주가 또 지났으니까 한두개 정도 쌓여 있을 거예요 너무 좋아 언제 보지? 너무 설렌다 요새는 그거 볼 때가 제일 힐링이더라고요 재밌쇼 재밌죠 재밌쩡 하나 언니 가장 좋아하는 향은 사실 좋아하는 향은 많죠. 저는 향 자체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내 몸에 뿌리는 게 아니고 내 물건에 뿌리는 게 아니면은 좀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몸에서 느껴지는 향수가 느껴지는 향이나 그런 것들은 다 되게 다양하게 좋아하거든요. 꽃향도 좋아하고 완전 그 완전 꽃만 들어있는 약간 그런 향 뭔지 알죠? 그런 것도 좋아하고 히노키 향 나는 것도 그런 것도 되게 힐링이 되는 향이잖아요. 좋아하고 좀 중선적인 향도 좋아하고. 그런데 시트러스 같은 향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랑 레몬그라스 향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나한테 뿌렸을 때내 주변에 있는 물건에 뿌렸을 때는 히노키 같은 향도 그렇고 좀 너무 꽃만 들어있는 향도 좀 그렇고 중선적인 향도 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조금 차다고 하면은 좀 멀미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꽃이 들어 있어도 조금 달달한 향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 뿌렸을 때는 다좀 달달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잔미는 좋아해요. 근데 잔미도 100% 뭔가 잔미만 느껴지는 향보다는 향도 좋지만 향보다는 다른 향이 좀 섞여 있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통카빈이 섞여 있는 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카빈 섞여 있는 거랑 또 있는데 뭐였지? なんか 全然違う 話やけど あの入浴剤はローヤルゼリーのが入ってるやつがすっごい好きとなんかヨーグルトの匂いするやつとかミルクの匂いするやつがすっごい好き昔から향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네. 잠깬거 같아. 또 학생 시대에 나한테 뭐 했다가 학생 시대에 사나 내 욕을 했을 때 기억 안 나요. 하다 나왔다 게 幼稚園の頃は多分な多かったと思うね。なんか小学生の時にさ、お互いなんかプロフィールとか書くやん。プロフィール書いてる時とかには、めっちゃいろいろあった気する。
선아야, 나 일본어 배우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 선아야, 한국어 공부할 때첫 시작은 뭐였어? 밥 먹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랑 모모랑 회사 들어오고, 그리고 연습실에 있었나? 댄스 수업이 끝나고였는지 그 연습실에 있었는데 갓세븐 진영 오빠 있잖아요. 진영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영 오빠가 나가는데 저희가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오빠한테 인사를 한 거죠. 갈게 하면서 가시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야 돼라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안녕히 가세요를 외웠어요. 아직도 기억나. 그것 때문에 외웠지. 또또또또또 또, 또, 또. 나 이제 핸드폰 꺼지려고 그러나? 나 이제 핸드폰이 4%밖에 배터리가 안 남아가지고 한 9시 10분이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2, 3분만 더 하고 갈까 봐요. 또 핸드폰 갑자기 끊어지면은 제가 마지막에 한 말만 반복 계속 뜨는 거 뭔지 알죠? 아보카도 원래 못 먹었는데 모모 때문에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좋아해요. 나 이제 진짜 핸드폰 꺼진다. 그래서 나 갈게. 간다. 안녕.